토지 19회입니다. 까대기 앞에 쭈질러 앉은 용인은 하늘만 쳐다본다. 흩어진 상투하며 실성한 사람 같았다. 아무래도 희한한 일이구마. 어느 년이 못 먹을 것을 음석에 넣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 병이 난 시초부터 강정댁은 이민애를 두고 의심부터 했다. 구토와 설사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강정댁은 용의도 공모했을 거라 억설을 하며 울부짖었다. 오냐? 내 죽고 나거든? 아들 딸 놓고 재미있게 살겄다 그거로구나? 하늘이 시퍼렀다. 하늘이? 그만 돼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용의는 병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읍에 나갔다. 그러나 문의원을 만나지 못했고 다른 약국에서도 약을 짓지 못했다. 제 집 소나 곡물에서 사약을 먹이꼬나? 그러니까 의원을 안 데리고 온 거 아니가? 누구 아무도 없나? 원통에서 내가 어찌 죽었고? 강정댁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의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서 나부대었다. 읍내에 돌림병이 돈다고 했어도 그는 믿지 않았고 마을에서는 최초의 희생자였던 만큼 무서운 괴정임을 강정댁은 물론 용의도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제기랄? 집구석에 앉았다고 안 죽을 기든가? 100보나 200보나 마찬가지 아니가? 영팔아, 가자. 용이 그놈의 자석 방구석에 송장 섞었다. 울타리 밖의 떠들썩한 윤보 목소리를 듣고 영팔이 슬며시 나왔다. 보소. 안악이 따라 나오며 불렀다. 못 들어가겠나? 영팔이 역정을 낸다. 그렇지만은 웃돈 뱅이라고. 잔소리 마라. 남들은 다 꼼짝 안 하는데 인형만 그래 쌀 거 없거만은? 꼼짝 안 하면 윤보 형님이 와실까? 실상 영파리도 불안하여 화를 내는 것이다. 아줌마씨 걱정 마소. 운수가 다 흘락하면 방에 앉아서도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 안 갑디까? 윤보 말에 대꾸를 하려 하자 영파리는 제안학을 떠밀어 놓고 삽작을 닫는다. 용이 그놈의 자서 어쩌고 있습디까? 아까 읍에서 오는 길에 잠시 들이받더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더마. 뱅도 뱅이지만 인심이 무서워서 보리 서너만 짊어지고 오니라고. 그래 집에 갖다 놓고 나오는 길 아니가? 강정댁에 죽은 지가 며칠 됐노? 한 사나흘 되실까요? 흥, 기특하게 관은 짜놨더라마는 이때까지 송장을 안 치우고 뭐 했던고? 혼자서 엄두가 안 나실기요. 나부터도 무서워서 못 가시니께요. 그러네서 쿵쿵 밥 묻으면 될 긴데 이참에 무신 예를 차릴 끼든가? 아직이사 초죽음이니 관에라도 들어가지. 골 돼가는 거 보니께 사람이 상해도 많이 상하겄다. 읍내도 병자가 많소? 야단이제. 병막에 끌고 가까이 싶어서 문들을 절창하고 병자난 거를 숨기니께 그렇지 수백 명 아니라 수천 명 될지 모르지. 설마 작은 꼴에서 그렇다면 어디 사람이 신하 남겄소? 그럼에 어찌 되는 방국인지 내늘 알겄나? 내 총각 시절에 그때 괴정이 돌아서 사람 많이 죽었지. 용의 집에 가는 도중 그들은 마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최찬반 때 김서방도 죽고. 김서방이 죽어? 읍에서 갓 돌아와 초문일터인데 윤보는 예사롭게 반문했다. 김서방이 죽은 뒤 또 병자가 났다 카든가요? 동네서도 아픈 사람이 제법 된다 하고 김진사 때 두 과수도 병이 걸리다 카든마요. 본시부터 그댄 며느리는 병자니께. 그것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없일 끼고. 아무튼 지간에 언제 누가 당할 낀지 장담하겄소? 살아도 살았는가 싶지가 않소. 한 가지 좋은 것은 흉년하고 달라서 있는 놈 없는 놈 차별이 없는 극이라. 뱅이사 어디 수수대 음악집만 찾아가나? 그들은 용의 집 마당에 들어섰다. 윤보는 굳어져버린 시체에 옷을 갈아입히고 영팔에 가져온 삼줄로 염을 한다. 윤보는 시체에다 자기 버선발을 뻗쳐가면서 질근질근 힘을 주어 묶는다. 감정이라곤 손톱만치도 없는 얼굴이다. 시체가 아닌 나뭇 막대기를 다루듯이
무서운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화가 날 때 용이는 몹시 울었다. 지랄한다. 그리 애달거든 저승에 가서 다시 만내 살라모. 윤보의 핀잔이었다. 용이 저놈도 정이 많은 기 탈이라. 그놈의 정 때문에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여기저기 걸리서. 중얼거리며 윤보는 부싯돌로 담배불을 붙인다. 사람의 목심 질길락함은 쇳다무줄 맨치로 질기더라마는 죽을락함은 포리 목심같이 허무한 기라. 일하고 있는 우린들 언제 깜빡 가버릴지 그것은 하느님이서 아는 일이제. 제법 말 같은 말을 하기는 한다마는 뜬금없이 그거는 또 와? 생각해보소. 이놈의 돌림뱅이 외뱅인께 하는 말이 아니오. 그러니께 저 내 어릴 적에 이 뱅에 돌아실 적에도 외놈의 새끼들이 묻히가지고 온 뱅이라 안압디오? 집 앞까지 내려온 용이는 형님 고맙소 영팔이 니도 주문을 내듯 한마디 하더니 마당으로 급히 들어간다. 제기를 쇠 빠지게 초상 쳐주고 조상술 한잔 없는 이런 법도 있나? 울타리 밖에 엉거주춤 서 있는 영팔에게 윤보는 허튼 소리를 계속한다. 주막 영산댁은 문 철창해 놓고 읍내로 달아난 모양인데 남정네 찾아갔겠지요. 이민행가 뭔가 코빼기도 볼 수 없이니 어찌 된 일인고? 아마도 몸풀 때가 됐을기요. 세상 참 요상하다. 뭐하려고 이풍진 세상을 살겄다고 꾸역꾸역 나올락하노. 나온 목심도 보존케 어려보니 판국에. 그들은 나란히 마을길을 올라간다. 흥! 이분에는 애기 송장이구마. 윤보는 혀를 찬다. 죽은 아이를 거적에 말아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 농부가 있었다. 아저씨요. 장도 근처에서 들려온다. 아이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 멈춘 채 우는 것이다. 와 그라노? 누가 또 아프나? 이마, 네 어매도 죽었나? 우리 엄마가 죽었소. 그래, 사람들이 많이 죽을 기다. 아이고 참, 애기 낳으려고 안 그러요. 뭐라고? 내 방구석을 메면서 아저씨를 불러오라 안 가요. 이미는 마루 끝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마, 어메가 죽었나? 다가가며 목신 소리로 묻는다. 보소! 방 안에서 이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녀기 좀 들어와야겠소. 내가? 그러면 어쩔기요. 이 자중에 아무도 없이 우찌 아이를 낳을기요. 누구 자식인데 이 녀기 그러요? 화내는 소리에 용에는 더듬든 마루를 올라선다. 내가 백정이 자식을 놓소, 문딩이 자식을 놓소, 죽은 계집 생각만 하고 하다가 울음을 떠뜨린다. 시끄럽구마. 법으로 안 내심은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아이고, 어메, 나 살려주소. 단말마 같은 여자 비명을 들으면서 그러나 용에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의식에 매달려 움직이질 못한다. 어지가 내심은 혼자 나을락했소. 무서워서 우짠지 이분에는 무서워서 벌써 여러 날 전부터 배가 아프면서 자꾸 끄는 게 심상치가 않소. 구실이 할매도 아프닥하고 누가 와줄락 해야제요. 나는 발자취리 못한 여자니께 바치사 나쁘겠지만은 씨는 인역시 아니오? 이민애는 차분하게 말했다. 짐승같이 비명을 지르고 이빨을 드러내어 바대득 소리를 내던 조금 전에 처참했던 얼굴은 고통 뒤에 평화스러운 휴식으로 돌아와 있었다. 땀에 흠씬 젖어서 아름다웠다. 그러더니 이민애는 잠이 드는가 싶었다. 죽는 길까? 여전히 장석같이 서서 용이는 이민애를 내려다본다. 아이를 낳은 현장을 본 일이 없어 그렇기도 했으려니와 용이 머릿속에는 죽음만이 가득 차서 잠들려는 이민애 역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민애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뛰어 일어났다. 그 무서운 비명이 몇 번 되풀이 되었을까? 여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용이는 사슬에서 풀려난 것처럼 이 임자! 울부짖으며 이민애를 안았다. 이민애는 떠밀었다. 무서운 힘이었다. 보소! 이번에는 환하게 웃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보소. 탯줄부터 끊어주소. 저기 저기 가세하고 실이 있고마요. 용인은 가위와 실을 짚는다. 탯줄을 실로 묶어가지고 나서 자르소. 한 뼘쯤 해서 묶고 이민의 시키는 대로 했다. 와 그리 떨고 있소. 아이는 닦아서 저기 포대기에 싸가지고 내 옆에 눕히주소. 역시 시키는 대로 한다. 군불거던 아이 얼굴은 차츰 붉은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젖꼭지를 찾듯이 빨간 입술을 내두르는 것이 흡사 둥우리 속에서 모이를 받아먹는 순간에 까치 새끼 혓바닥 같다. 이윽고 태반이 나오고 출혈이 심했다. 용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걱정 말고 안테는 집에 싸소. 충만된 기쁨을 서서히 감당해가면서 이민애는 용의에게 지시했다. 여왕벌같이 위험에 차 있었고 자신에 넘쳐 있다. 이민애가 젖국밥을 먹는 것을 본 용의는 비린내와 열기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방 안에서 빠져나왔다. 마을에는 집집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부적이 나붙었다. 부적을 내어준 무당이나 중들도 죽어가건만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다는 가시도 친 엉개나무 토막을 방문 위에 걸어놨는가 하면 여인의 피 묻은 속꽃, 닭피가 묻은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가 살짝에 내걸려 있기도 했다. 병이 그런 방어를 겁낼 리는 없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형상으로 들리지 않는 함성을 지르면서 골목을 점령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방방곡곡을 바람같이 휩쓸며 지나가는 병균. 그들의 습격 대상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다. 용인은 영팔의 딸을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에서 앓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을 헤매며 용인은 이민에도 병들었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 둘이 이미 죽었다는 생각을 했다. 가봐야지. 가서 송장을 치워야지. 하면서 토하고 설사를 계속하였다. 이미 쇠약해져 있던 몸이어서 병은 한층 극성스럽게 덤벼드는 것 같았다. 용인은 자신이 가서 송장을 치워야 한다는 헛소리를 수없이 하다가 이틀이 지난 밤에 인사불성이 되었다. 한편 최참판댁에서는 김서방이 죽은 뒤 도리와 봉순내는 동시에 발병하여 죽었다. 그 다음에 희생자는 윤씨 부인이었다. 길상은 밤길을 타고 읍내까지 문의원을 데리러 갔다. 문의원이 와도 이미 허사인 것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길상은 앉아서 부인의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고 수동이도 동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읍내에 가서 길상이 들은 소식은 문의원도 죽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집에서 말고 출타한 곳, 그러니까 우간 스님을 찾아 절에 갔다는 것은 착오였었고 진주에 갔었다가 그곳에서 변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돌아온 길상이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윤씨 부인은 힘없는 팔을 들어 자기 가슴을 두 번인가 두드렸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는 손목을 잡고 길상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러는 동안 뒷채에 있는 서울 식구들은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만 중구만은 윤씨 부인이 앓는다는 말을 듣고 두 번인가 안채에 나타났다. 마침내 운명은 조정구를 향해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얼마나 가슴 죄게 하는 시간의 고문이었던가. 간교한 인간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조준구도 무척이나 소심한 사내였었다. 언제 어떻게 자신도 병마에 말려 들어갈 것인지 음식만 끓여서 먹으면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도 그는 안심을 못하였다. 윤씨 부인이 병들었다는 것은 행운의 소광이요. 병균이 어느 통로로 해서 자신에게 침입할지 모른다는 공포는 암흑이다. 이 양극 사이에서 그는 무던히도 조바심하였다. 안채에 나타나서도 준구는 결코 직접은 병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길상이를 통해서 혹은 사머리를 통해서 병세를 물었으며 그것도 입을 열면 입으로 병균이 들어온다는 불안이 있어 그랬던지 반벙어리식으로 손짓 발짓하며 의사를 나타내는 모습이야말로 가관이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런 꼴을 보고 웃을 여유가 없었다. 윤씨 부인이 죽은 뒤에 최참판댁 넓은 집안은 일시에 폐허가 되었다. 식솔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마을에서도 가장 많은 시체가 최참판댁에서 나갔고 김서방을 위시하여 봉순내 그리고 윤씨 부인이 죽었다는 것은
대들보가 부러지고 기둥이 빠져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서희와 길상이 발병하였다. 어미를 잃은 봉순이는 어미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의 광란 상태가 되었다. 봉순이는 서희를 내버려 두고 창고 속으로 혼자 기어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 다른 하인들 역시 뿔뿔이 헤어져서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다만 수동이 혼자 쩔룩거리면서 서희를 돌보고 길상이를 돌보고 하다가는 그 역시 발광한 사람처럼 뒤뜰로 달려가곤 했는데 그럴 때의 그의 눈동자는 온전히 미친 그런 상태로 변하는 것이었다. 나오니라, 이 천하의 지길놈의 인사야. 나오니라,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너거들만 살락하나? 이 배은망덕한 도척이 같은 인사야. 다름 아닌 중근의 식구들이 방문을 닫아걸고 있는 방을 향해 거품을 뿜으며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이 천하의 숭악한 도척이 같은 인사야. 이 살림을 다 먹을랐고? 어림없다. 내 벌써부터 그 검정 속심을 알고 있었구마. 다 죽기를 바라는 기지. 저런 죽일 놈 보게나? 저런? 방안의 중근은 간신히 그런 정도로 응수하였을 뿐 결코 방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았다. 이놈의 도둑놈의 새끼, 오기만 와봐라. 꼴통을 깨부릴 끼니? 사람의 눈 하나 없이니께 어림없다. 숟가락 몽댕이 하나 못 드러낼 끼다. 어느 놈이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날 밤도 수동이는 절룩거리며 집 주변을 돌고 있었다. 이 무렵 길상이는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물 했으나 입 밖에 말은 나오지 않았다. 물 차가운 촉감, 이마에 싸늘한 것이 닿는다. 싸늘한 촉감을 따라 얼굴을 뒤밀었다. 그러나 입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은 없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 길상이는 물이 아닌 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도장 안에 와 있는 것을 알았다. 이자는 살 것 같다 하고 외쳤다. 외쳤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목소리는 여전히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애기 씨는 걸어갈 기력은 없었다. 밤이었구나. 하늘에 별이 보였다. 부엉이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마님도 돌아가시고 김서방 봉순어매도 죽었다. 봉순이도 죽었을까? 애기씨는 어찌 되시고 별당 뜰에까지 기어갔다. 애기씨. 봉순아. 물. 마루에 쓰러진 서희 목소리였다. 물. 정신은 아까보다 좀 더 맑아왔다. 기어서 도장으로 돌아온 길상이는 상두꾼들이 재진 모양으로 들어와서 마시고 먹고 하다 버리고 갔을 성 싶은 바가지를 주워들었다. 바가지로 술을 떴다. 바가지를 들고 별당으로 갈 때 길상은 기지 않고 천천히 걸어본다. 애기씨 외친 것이었으나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아무튼 목이 튀었다. 물을... 길상이는 서희를 반쯤 하나 일으켜 바가지를 입에 갖다 대었다. 서희 입에서 술이 닿을 때까지 바가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뒤 길상이는 서희와 함께 쓰러져 잠이 들었다. 며칠 전이었다. 용희는 윤보와 함께 술을 마시었다. 그래 보고 접으면 가보라 뭐. 울선이 말을 입 밖에 낸 것도 아니었는데 윤보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산이 높아서 못 가나 물이 깊어서 못 가나 엎어지면 고다을 곳에 사람을 두고 와 못 가노? 주모 용산댁이 웃었다. 계집 산하 요절로 뺐었다 하는 것이 꼭 같다 그 말이다. 당일이면 오고 가고 하는 지척인데 만리성을 쌓다 말가. 나 참 하는 짓들을 보면 웃어봐서 혼자 사는 계집이 뭐 그리 살기 싫기라고 장날이면 장날마다 나와서 지난 장날 나도 만났단께로 말하면서 영산댁은 용희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하고 물었겠지. 모두는 뭐가 모두고 그만 이 서방이 어찌 지내고 있소? 애새끼는 잘 크며 이민애하고 금슬이 좋으냐고 물어볼 일이제. 사람이 범시 안 되니께 그런 게라오. 계집 사나하는 짓들이 모두 와 그렇노? 연기수엔 사람 맨치로 월선이한테는 최참받네 길상이가 자주 드나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곳 소식이야 세세히 알고 있을 기구마. 용인은 끝내 말 없이 그들의 수작을 듣고만 있었다. 나룻배는 화심리 나루터에서 술 취한 사나이 농부 두 사람을 싣고 뱃머리를 돌렸다. 용인은 여전히 배전에 서서 멀어지는 마을을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곳에 눈을 던지고 있었다. 노젓는 소리가 있을 뿐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다. 사공은 20이나 되었을까? 성례는 한 모양으로 크다만 상투는 들었으나 얼굴은 몹시 앳되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비틀거리며 일어선 사나이는 배전으로 다가가서 손바지 허리춤을 내리며 채모 없이 오줌을 갈긴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다시 같은 말을 내뱉는다. 빌어먹기는커녕 주선이 되겠거마는 사람을 옆에 두고 혼자 술을 마시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넌지시 말을 걸어 술 한잔 얻어먹을 생각이 간절하였는데 어느새 술병이 바닥에 나버린 것을 알아차린 봉기는 심통이 나서 핀잔을 준 것이다. 뭐라고? 주선 되겄다고? 하하! 이를 드러내고 크게 웃어서 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쳐다본다. 허파에 바람 안 들어가겄나? 입을 쭝긋쭝긋 내밀며 봉기는 다시 이죽거렸다. 주선 되겄다고? 그러면 신선 되겄다 그 말인가 본데? 에이 빌어먹을! 느닷없이 사나이는 술병을 집어들고 강물을 향해 집어던진다. 돈도 소용없고 집도 소용없고 살림도 소용없고 다 두드리 팔았구마. 개값으로 팔아치웠다 그 말이구마. 보소! 사나이는 봉기에게 덤벨듯이 삿대질을 한다. 내가 던진 술병이 아깝다 그 말이오? 올빼미 거치 그놈의 눈 몽창 시리도 크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겄다. 아 남은 술병을 내가 아까워 할 거는 뭐 이시고? 맞소? 맞거마는 내 살림 내가 떡을 치는데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겄소? 내 살림 내가 떡을 치는데 조상도 말 못할 끼구마? 썩어 죽을 놈의 조상 메꾸덕을 파든지 제기. 하다가 사나이는 마누라가 있다 말가 자식이 있다 말가 혈혈단신 소단지 걸어놓고 야장스리 살림할 것도 없고 내 그래서 떡을 쳤구마. 갯값으로 두드리 팔고 한잔 묵었다 그 말이오. 흥 신선이 되어간다면 오직이나 좋을까? 지난 가슬에 장사길에서 돌아오니께로 마누라 아들놈이 뒤지고 없더마. 집은 텅텅 비어있고 날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마. 사나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지난 가을 곳곳에서 창궐했던 호열자로 말미암아 식구를 잃은 사람은 비단 사나이만은 아니었다. 장에 가도 뭐 살 게 있겄나? 용팔이 용이에게 말하며 배전하다 대고 군방대를 두드린다. 대목장인데 와 없실라고? 몹시 비싸 믿겄지만은 자반개기는 한 마리 사야 할 긴데 어디 한두 사람이 죽었시야 말이제? 골골마다 호래비 과부 수두룩할 기거마는 그 흔한 과부 하나 얻으면 될 긴데 집이고 살림이고 와 개값으로 팔아 싣고? 역시 봉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고 단대목인데 이래가지고는 설을 쇠겄나? 하며 딴전을 편다. 나리손을 못한 장꾼들이 육로로 끼익끼익 들어갈 낀데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네? 아닌 게 아니라 강에서 바라보이는 길에는 소달구지 하나 나귀 한 마리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다. 얻어먹을 구신이사 많아졌지만은 빌어먹을 나부텀도 찬물 떠놓고 말까 싶었지. 구신이고 조상이고 따지고 보면 산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아니가? 이리 못 살게 됐는데 걸게 차린 세상을 무신염치로 받을 기든고. 하기사 못된 것은 모두 조상 탓이라 하니께. 배아는 다시 잠잠해졌다. 죄 있는 놈이 벼락 맞는다는 것도 생판 거짓말이다. 이분의 변을 당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께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구마. 하느님 매미 이를 거지 사람이 사는 꼴을 비춰심은 그럴 수가 있겄나? 하기야 사람 사는 게 어디 이치에 꼭꼭 들어맞더라고. 몹쓸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남의 눈물로 잘 살고 허기진 사람은 손에 쥔 밥 한 덩어리를 빼앗기어도 일어서서 싸울 힘이 없이니께로
손발이 닳도록 빌어도 무상한 거는 하느님이라. 용의 귀에 영팔의 목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왔다. 대신 이놈아, 어찌 그리 산하자식이 단이 없노? 부모가 만내준 가숙은 병이 들어 죽으시니 할 수 없고, 지사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자식 낳아준 제 집인데 그거를 버리겄나? 모두 팔자다. 네가 몸부림을 친다고 뭐가 달라지겄나? 이 구비를 한번 넘기보라.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아니네라. 모친의 꾸짖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읍내에 내가 왔다고 월선이를 꼭 만날 것도 아니겠고, 또 무슨 염치로 만날 끼며 할 말인들 이것입니까? 그러면 네 가심이 와 그리 뛰노? 니는 네 맴을 못 믿고 있는 기다. 그래도 조상이 니를 돌봐주니께 이번에 죽지도 않았고 자손도 얻은 거 아니가? 이 신의 집이 문을 단닫게 된 것만도 고마운데 무신 딴 생각을 하노 말이다. 월선이하고 또 상관을 하면 자손에 해롭을 것을 어찌 모리노? 그 말 마소, 오메. 그 말 마소. 몸이 휘청거렸다. 눈앞에 월선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착각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았다. 허해서 그런가? 와,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자꾸 밟힐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뭐라고? 못 알아들은 용팔이 되묻는다. 아, 아무것도 아니구마. 용의로서는 월선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후, 그러니까 지난 초가을 강청댁 약을 지으러 온 일이 한 번 있었을 뿐 장에 나오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먼 발치서 얼굴이라도 한번 봤심은 틀림없이 월선이를 만날 것이다. 용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집을 나설 때부터, 아니 장에 가리라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간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였고 장날과 월선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민애가 긴장한 것도 그 때문이며,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린 채 코를 훌쩍거리며 아이의 존재를 무언중 과시하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아침부터 월선이는 나루터에 나가서 서성거렸다. 나룻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무더기로 쌓아 올려놓은 방청과 나뭇단 뒤에 몸을 숨겼다. 숨어서 용이 영파리와 함께 장터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월선이는 그들을 뒤쫓지 않고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방정가에서 헤매다가, 아들 낳고 사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뭐 할 것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쥐어박으며 월선이는 집을 향해 다른박질을 쳤다. 아들 낳고 사는 사람을 내가 어쩔 끼라고 만내서 무신 할 말이 있을 끼라고. 그러나 발길은 어느덧 장터로 향하고 있었으며 잡담 속으로 들어섰다. 월선의 얼굴은 시시로 변했다.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떨고 있었다. 용이와 월선이 부딪힌 곳은 싸전 근처였다. 남녀가 말을 잃고 쳐다본다. 용이 먼저 눈을 내리깐다. 오래간만이네. 눈을 내리깐 채 쓸쓸하게 웃는다. 지금은 어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겠는데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었다. 하는 일 없이 그냥 살고 있어. 우리 하다가 용희는 다시 한참 만에 어디 좀 가서. 그 말도 끝내지 못하고 용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경계를 해설하기보다 그는 그 자신이 어디쯤 와서 서 있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본시 풍신이 좋아서 그렇지 밋밋한 나뭇가지에 엷은 그늘을 받고 앉은 용희의 얼굴은 몹시 허약해 보였다. 지난 가을 병을 앓은 뒤 회복이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짚궜는데 옆에 와서 앉질 못하고 마주서서 쳐다보는 월선의 눈길이 부셨는던지 용이 눈을 깜빡거린다. 짚지 않소? 용께 살았구마. 맹이 길어서 세월도 길고 천행이다. 참판님 댁 마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알겠구마. 야, 봉수놈에도 죽었지. 알고 있어? 말이 끊기었다. 그들은 다 같이 강청댁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안지? 아들을 낳았다 카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 것소?
자식 없는 집에 몇쌍들 자손을 낳아주었으니 벌써 내 목에 메인다. 니는 우리 어매를 원망 안 하나? 월선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용이를 본다. 용이는 월선의 눈길을 느끼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얼핏 보았을 때는 허약하게만 보이던 용이 낯빛은 부황중에 걸린 것처럼 누리끼리했다. 원망을 할 처지라야지요. 어느 누가 무당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겠소. 나는 원망을 했다. 기찹은 농사꾼이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소 하면서 신발은 발에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망을 했다. 어찌 니는 그리 원망이 없노? 나를 야속다 생각했겠지? 아니요. 어째서? 무당의 자식이 어찌 남과 같이 살기를 바라겠소? 살아서 이렇게 맞내는 것만도 하다가 월선이는 그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네 울음이 원망이다. 창세를 끊는 그 울음이 원망 아니고 먹었노? 그동안 어디 가서 있었노? 역시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었다. 먼데 가 있었소? 저기 간도에 가 있었소. 거기는 대국당 아니가? 거기 대국당은 아니라 카더마요. 우리 조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소. 무엇이든지 해먹고 살것더만은 인심도 후하더만은 오고 접어서. 강원도 삼장시는? 입을 떼어놓고 용이는 눈을 감는다. 부끄러웠던 것이다. 강원도 삼장수는 실상 월선이 삼촌뻘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윤보한테 들어 알고 있었다. 삼촌이요. 어릴 적에 한 번 만난 일이 있었소. 우연하게 다시 만나서 따라갔소. 그러면 그곳에서는 뭐를 하고? 숙모하고 국밥 장시를 했소. 더 이상 물어볼 염치도 없었거니와 숙모가 하는 말이 마음을 얼마간 편하게 해주기는 했었다. 다음에 니를 찾아갔거마. 괜찮겠지? 용이는 결단이라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씨, 나으리께서 오십니다. 초봄 아직은 밤이 길었다. 등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염씨는 뭘 했느냐? 나으리께서 오십니다. 엊그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얼굴에는 미소도 없이 무덤덤하게 집안에 별일은 없었소? 예. 염씨는 겨우 섬돌 위에서 내려섰다. 더 이상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이동진은 묻지 않았다. 나으리 마님, 이제 오십니까? 이동진의 등 뒤에서 유월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뭐냐? 아씨 진지상을 하는데 이동진이 저녁은 그만두어라. 그리고 부인은 갈아입을 옷이나 내어주구려.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장 오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여전하십니다. 이동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월이 염씨에게 말했다. 운동에도 반드시 냉수로 목욕하는 이동진의 습성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염씨는 대꾸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장문을 열었다. 억씨는 이걸 나으리께 갖다 드리고 시중을 들게. 유월이 너는 사랑방에 불 지피고 이부자리도 날라가고. 참 억씨는 사당문을 열어야 하네. 오래간만에 집안은 생기가 돌고 분주하였다. 그러나 사랑 작은 방에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염씨도 아이들을 깨우라 이러지는 않았다. 고을사리로 늘 집 떠나 있던 이동진의 부친이나 조부의 시절에도 아이들은 찾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고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그것은 반가에 의한 법도이기도 했었다.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의관을 차려입은 동안 이동진은 반석같이 말 한마디 없었다. 시중을 드는 억새는 이미 그런 습관의 이력이 나 있으면서도 사당 참배를 위한 상전의 엄숙한 몸가짐에 노상 떠는 것이었다. 오래간만에 사당에는 불이 밝혀졌고 사당 밖에 초롱을 들고 서 있던 옥새는 이동진이 사당을 나섰을 때 그의 발뿌리에 초롱불을 비춰준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긴 그림자를 끌며 이동진은 다시 안뜰로 들어섰다. 비로소 안방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방 안에는 백동 촛대에 눈물을 흘리며 촛불이 타고 있었다. 이동진과 염씨는 마주보고 앉는다. 아무리 태평한 성미이기로 5년 만에 만나는 남편이다.
염씨 얼굴은 흥분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간 고생이 많았겠소. 집에서 무슨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나가 계시는 분이. 염씨는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귀이개를 뽑아 쓰러지려는 촛불의 심지를 일으켜 세운다. 몹시 피곤하구먼. 저 자리를 까시오. 예. 염씨는 남편에게 등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금침을 편다. 이씨 가문에 출가할 적에 가지고 온 모본단 요 이부자리는 진솔같이 말짱했다. 구멍을 수놓은 큰 베개 역시 그러하다. 젓가락만큼 가늘게 누빈 베갯잇도 그러했다. 도대체 이들은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에서 몇 번이나 동침을 했을까. 큰아들 상현이 위로 두 명의 자식을 잃었으니 내 아이를 생산한 셈인데 기생 외입을 안 한 것은 아니라 소실을 두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만큼 이동진이 성생활에서 급기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기는 부모나 자식들 몰래 잠시 들렀다가 사랑에 가서 취침하는 것을 예로 아는 터이기는 했었지만 촛불을 불어 끈 이동진은 의대를 풀고 염씨도 쪼개서 비녀를 뽑았다. 한 이부자리 속에 들었을 때 염씨는 남편의 머리가 축축히 젖어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남자의 몸은 뜨거웠다. 많이 야위었구려. 이동진은 침묵으로 순종해오는 아내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남자의 욕심만으로 대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법으로 만나서 또한 법도에 따라 처신해온 부부의 애정인지 모른다. 이 사람은 우리를 견우직녀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보다 더 원망이 많을 게야. 하룻밤 유녀에게 주는 정보다 평생을 산 정이 더는 많지 않을 터인데 앞으로 또 몇 해, 몇 해를 이 사람은 나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저도 모르게 이동진은 아내 등을 도닥도닥 두드리고 있었다. 어느덧 첫 닭이 회를 찌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에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오. 헌데 문중에서들 지난 가을을 무사하게 보냈었는지 혹 화를 당한 집은 없는지 모르겠소. 벌교의 당고모님께서 돌아가시었소. 원체 연세도 잡수셨지. 그리고 사돈댁 어른께서도. 사돈댁이란 아들 상현하고 정원한 집이다. 박찬봉 그 어른이? 예, 돌아가셨습니다. 허허, 그거 참 안 되었군. 그러니 자연 상현이 혼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규수가 몇 살이던고? 그것도 모르시었소? 염씨 목소리에 원망기가 있었다. 내 나이도 잊을 지경인데 너무 허물 마시오. 그 아기는 올해 14이지요. 상현이가 12이고요. 벌써 그렇게 됐소? 염씨는 불을 밝혔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제사 때면 최찬판댁에서는 잊지 않으시고 제수감을 보내주셨는데 어디 그뿐이겠소? 추수 때면 곡식을 실어 보내주시고 봄기 일삼이 끝나면 피륙을 보내주시고 뗄나무까지 그토록 고맙게 해주시더니 서희 할머님께서 그만. 이동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돌아가셨단 그 말이오? 예. 서희 아기가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김서방하고 친모 봉순네까지 죽었으니 누가 그 아기를 돌보겠소? 측은하고 눈물 겨워서. 허허, 그리 되었소? 하긴 사람의 명을 어찌 믿겠소? 기둥이 부러졌구먼. 세정 모르는 그 친구가 어찌하노? 기막힌 노릇일세. 예? 무슨 말씀이요? 최치수 그 친구 딱하게 되었다 그 말 아니오? 아니 모르시어서 그러시오? 염씨는 남편을 뻔히 쳐다본다. 모르다니 무슨 말이오? 서희 아버님 돌아가신 그 일을 모르셨던지? 뭐? 뭐라 하는 거요? 참 그러고 보니 그렇구먼요. 섣달 금음날 밤이었으니까 떠나시기로는 초순이었으니 그 뒤에 무서운 일이 끔찍스러운 일이 생겼구먼요. 염씨는 비로소 깨닫고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사랑에서 아이들을 만나본 뒤 이동진은 황망히 일어섰다. 윤찬봉댁으로 해서 최찬판댁으로 간다는 말을 일러놨으므로 억새는 말 한 장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 의원댁에 들렀다가 병사리로 가지, 억수에게 말했다. 문 의원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억수의 목소리는 평이했고 이동진 역시 놀라지는 않았다. 진주소 돌아가시는데 그 어른은 궤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고 낙상을 하시다 가든지요. 그러고 보니 최첨판댁 애기시는 정말 강산이지요. 수동이가 미쳐서 다리도 안성한 몸이 서울로 어디로 쏘다니면서. 서울은 왜? 애기시 외가댁에 갔던 모양입니다. 소인도 자세한 건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서울 조시네가 최첨판댁 살림을 다 들어먹고 생겼으니 외손녀를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오시어 살림을 갈미해야 안 하겠느냐고 울며 불며 말했다고 그러더만요. 헌데? 두 말도 못하게 거절이라 안 합디까? 첫째는 출가 외인이요. 그나마도 불미하게 집 나간 그 아씨는 아무 인연도 없이 된 사람이고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남부끄러우니 앞으로는 최참판댁 누구를 막론하고 권솔은 그 문전에 출입을 말라는 엄한 분부였다 합니다. 이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을 만났었지, 그놈을. 평안도 묘양산 근처 주막에서 구천이를 만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동진은 오가는 이도 드문 쓸쓸한 길목 주막에 들러 술 한 잔을 청해놓고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주모가 말없이 앉아있을 뿐 손님은 이동진 혼자였다. 그는 연추에서 오는 길에 간도에 들러 국자가에서 만났던 이범윤을 생각하고 있었다. 청인들에게 받게 받는 그곳 거류민들의 실정을 살피기 위한 시찰원으로 이범윤은 파견되어 있었다. 이동진은 술판에서 눈을 들었다. 자기 이외에 손님이라고는 없었던 주막에 언제 왔었던지 남루한 차림의 사나이가 자기처럼 빈 술잔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심히 보아 넘기려던 이동진은 다음 순간 눈을 크게 벌렸다. 옆모습에 시선을 모은다. 여위어서 관골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러나 여전히 수려한 모습이다. 강한 시선을 느꼈던지 구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동진을 보았다. 얼굴빛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구천이는 이동진만큼도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무감동한 눈빛은 겨울 하늘처럼 차갑고 삭막하였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예. 막연하게 대답을 해놓고 다음 순간 겨울 하늘 같은 그 눈에 눈물인지 혹은 핏물인지 그득히 고여드는 것. 이동진은 적지 않게 당황한다. 구천이의 그런 얼굴은 전혀 상상밖의 것이었다. 도망을 치거나 비굴해서 어쩔 줄 모르거나 아니면 공포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이슴직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까지 왔었지요. 최참판님 댁 마님께서는 안녕하 하는데 목이 꽉 잠겨 다음 말을 잊지 못한다. 나으리,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는 사라졌다. 죽일놈. 그가 떠난 뒤 한참 후 이동진은 뇌까렸다. 착잡한 기분이다. 미묘한 기분이었다. 아니 미묘한 것은 구천이의 그 몸 전체에서 우러나는 분위기였다. 과거 최치수의 하인이었던 사내, 상전의 부인을 유괴해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내였음에도 무슨 까닭인지 대등한 인간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부재중의 자신을 돌이켜본 이동진은 뒤늦게 화가 났던 것이다. 최참판댁에는 해나절쯤 도착하였다. 어디서 보았던지 길상이 날듯이 달려왔다. 나으리! 오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나으리! 길상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수동이 절룩거리며 달려나왔다. 억새과 행랑이 기별했던 모양이다. 그 역시 울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만들래. 왜 이러나? 나으리, 잘 오셨습니다. 나으리. 죽은 부모가 살아온 듯 구세주가 호련히 나타난 듯 수동이는 울음 속에서도 기쁨을 나타내었다. 이러지들 말고 헌데 이댁 주인을 만나야 할 거 아니겠나? 예, 예. 했으나 수동이는 어찌할까 망설인다. 별당으로 모셔갈 수는 없고. 길상아, 너 봉순이 불러서 애기씨에게 이 부사댁 나으리께서 오시다고. 길상이 눈물을 닦으며 쫓아가는데 수동이는 여전히 엉거주춤한다. 사랑이 있을 조중구를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졌던 것이다. 아, 귀한 손님이 오셨구만요. 삼수의 귀뜸을 받고 조중구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간 안녕하시었소? 이동진도 예를 자려 인사한다. 어서 사랑으로 드시오. 나그네가 죄인 없는 집을 지키고 있어서 모든 것이 미비하여 문전에다 귀한 손님을 지체케 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자, 어서 사랑으로. 아니외다. 상청이 먼저 가서 망령을 배워야겠소? 이동진은 호들갑을 떠는 조준구에게 냉랭하게 대답하였다. 참 그러시겠습니다. 하고 조준구는 주춤하다가 날카로운 시선을 수동에게 보낸다. 수동의 안내를 받아 상청으로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동안 서인은 봉순이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의젓한 품은 흔들림이 없는 여성주의 그것이다. 봉순이는 뜰 아래 서고 서인은 상청에 올라가서 제비를 올리는 이동진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소희로구나. 돌아선 이동진은 나직하나 강한 어투로 말했다. 오랜 동안 배우지 못하여 소녀 문안 드려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였다. 너도 그새 많이 자랐구나. 이동진은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봉순이가 울고 수동이 길상에 떠온다. 서희는 울지 않았다. 흰 배옷, 저고리의 가냘픈 두 어깨에 흐르는 선은 기질의 강인함을 또 쓰러지려는 최찬판 때 그 용역의 마지막 상징인 듯 이동진 눈에 따갑게 비치었다. 비록 여식이나 그 아비의 딸이오 그 할머님의 손녀로구나. 앞으로 구군에 따라 이 아이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동진은 눈길을 땅에 떨어뜨렸다. 조준구는 틀림없이 외인에게 줄을 놓아줬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수동이와 길상을 거느리고 이동진이 최치수 묘소에 가고 난 뒤 조정근은 아까 만면에 웃음을 띄었던 것과는 달리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험악한 표정으로 홍씨가 서울 다니러 가고 없는 집안을 쏘다니는 것이다. 5년이나 넘게 종적조차 없다니 어디서 불거져 나왔느냐 말이다. 마치 이동진이 자기 몫을 가로채기라도 할 듯이 수동이 그 죽일 놈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고해 바치겠지? 그놈을 그만 싹 없애버려야 할 텐데 주리를 들어 죽일 놈이 사사건건이 방해만 한단 말이다. 달래도 윽박질러도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막무가내 하니. 그러면서도 그는 사머리를 불러 각별 조심하여 주안상을 준비하라는 말을 이른다. 흥,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제 나타나는 게야. 의병장 노름이나 했던 거 아닐까? 그는 그렇고 그자가 상관할 처지도 아니겠고 하여간에 귀찮으니 훈말없게 칙사 대접이나 해놓고 보는 게야. 나를 위해선 시국이 시끄러울수록 좋은 건데 일찍이 이곳저곳 좀 삶아둘 필요가 있겠지? 조준구의 생각은 갈팡질팡이었다. 먹겠다는 욕심은 어느 누구보다 컸으나 배짱이 부족했던 것이다. 한참 후에 묘소에서 이동진이 돌아왔을 때 조준구는 역시나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맞이했다. 자, 오래간만에 만나 뵈었으니 우리 술이나 나누면서 하는데 수동이 빤히 쳐다본다. 예, 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동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불쾌감을 누르며 이동진은 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뽑아내었다. 한데 그동안 어디 계셨던지요? 뭐 어디랄 것도 없고 그저 발 닿는 곳을 두루 다녀보았지요. 허나 그동안 그리 소식도 없이 이곳 소식도 전혀 모르셨던 모양이지요? 몰랐소이다. 어디 국외라도 가 계셨던가요? 할 때는 무심했다. 그러나 국외라는 말을 해놓고 보니 조정구 심중에 의심이 솟았다. 역마살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이동진은 애매하게 조정구 묻는 말에 답변을 회피했다. 심산에 들어 수도를 하시지 않는 바에야 그렇게 소식이 두절될 수 있겠소? 죽은 가듯 조준구의 목소리는 좀 깐깐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시오. 아닌 게 아니라 인간사와 인연을 끊었다가 다시 나와보니 세상이 많이 변했소이다. 서울서도 고관 몇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조준구의 낯빛이 약간 달라진다. 얼마 전 세월과는 달리 상분 지도들이 궁중을 어지럽히는 일도 없는 성 식구. 모두가 관음보살같이 유아한 웃음을 띠고 있더구먼요. 재물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나. 헌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웃음이 꼭 같고 그 말씨가 꼭 같고
나중에는 그 이목구비조차 유사하여 혼돈을 일으킬 지경이었소. 벽천에 가면 다소 닮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볼까 했더니 이곳도 역시나 다름이 없는 성십소. 본시 아드나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요. 마침 주안상이 들어왔다. 조정근은 극진한 태도로 술을 권하면서 다시 탐색을 시작한다. 서울에는 오래 계셨던가요? 며칠 있었지요. 무슨 경영하는 일이라도? 글쎄요. 진수성찬의 대접은 잘 받았으나 알고 보니 그 유아한 웃음과 진수성찬은 바로 거절의 방법이었던 모양이요. 그만큼 인지가 발전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는데 목덜미가 썰렁해지는 것 같았소. 하하, 정녕 심산유곡에 가 계셨던 모양이군요. 거절이라면? 최참판댁 살림이 만석은 된다고 하는데 치수가 생존해 있을 적에 이공과의 우유를 생각한다면 지하에서도 과히 나무라지는 않을 성도 싶소?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 거절이 아닌 승낙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오. 혹 군자금에 관한 얘기는 아닌지요? 왜 이러시오? 하하하, 문전에 외병이 와서 기다리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소? 농담이 지나치시오. 피차, 자 술이나 드시고 사실 여러 해를 저 자신도 이곳에 묻혀서 서울 형편이나 시국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소이다. 살림을 돌보아줄 마땅한 사람을 구하게 되면은 서울로 올라갈 작정인데 연달아서 불상사가 생기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눌러있기는 있으나 아직 혈기 있는 나이에 답답하기가 이럴 데 없소이다. 이동진은 잠자코 술을 마신다. 느덕느덕 기운 누비 저고리에 배수건을 쓴 막달레 야문에는 팔짱을 끼고 돌담에 붙어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이 사는 조화가 무엇인지 모르겄다. 안 되는 놈은 엎어져도 코가 깨지고 되는 놈은 엎어져도 코에 금가락지를 낀다 카더라마는. 치맛자락을 걷어 찐찐한 코를 풀기 위해 막달레는 말을 끊었다. 그런 게 다 운수 소관이라 하는 기지. 야문에는 관심 없이 말했다. 햇빛이 좋아 나서 있는 것이다. 이민에 그냥 되는 거를 보면 거지 중에도 산거지가 돼서 동네에 기어 들어온 기 어제그제 일 같은데 그년에 팔자가 그리 필 줄은 누가 알았겠노? 또 용심날 일이 생기는갑다. 용심? 하모 용심이 난다. 우찌 용심이 안 났고 떡박은 같은 아들. 지난 갓을 잃은데 엉간이도 곱씹어 쌓는다. 흥, 아들만 낳았나? 강청댁이 때릴 만나 죽었다 그 말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런 호박이 어디 흔하게 굴러오건데? 내산마 하도 들어쌓아서 이자는 신물이 난다. 노상해야 그 말 아니가? 그러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구만은. 되는 놈은 엎어져도 금가락지. 봄갈이 가시는가베요. 막달레 얘기 중에 실증이 난 야문에는 소등에 쟁기를 싣고 논두길을 가는 영파를 향해 말을 걸었다. 야, 일찍 하시고 마요. 일찍 해야만 남들도 소를 안 쓰겄소? 그러게요. 영파리 지나갔다. 막달레는 다시 시작한다. 세린 죄인의 제 집이 그것만이라도 못할 긴데 오만 놈을 다 상관하고 하다못해 백정놈까지. 그것은 누가 바닥하더나? 보나마나 빤한 일이지. 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걸레 같은 제 집이 서방도 이만저만한 서방이가? 하기사 소나아가 살아실 땐부터 그년이 이 서방한테 꼬리를 치고 댕기기는 했지만은 하참 팔자 그리 고칠 줄은. 발자야 잘 고쳤지. 인물 좋은 덕에. 다 같은 과부처지에 막달래 니 용심낼 만도 하다. 그런 소리 마라. 같은 과부처지라니. 우째서 같은 과부처지고 그 걸레 같은 그년한테 나를 비해? 내사 청백껐다. 했으나 청백껐다는 말을 할 때 표정은 자신이 없어 보였다. 그래 그래 니 말이 맞다. 니는 죽음은 연료비가 설기다. 그 말에는 입을 다물어버린다. 아무리 팔자를 잘 고치도 여자는 한 가장 밑에서 머리카락 밥풀이 되도록 팔자 치리하고 살아야 그래야 사람 축이 드니께 누구누구 했사하도 이 동네에서는 두만내 성님같이
팔자 좋은 사람은 없을 끼구마. 그것아 말해 뭐하노? 서서방 내 할멈이 제일 복 많다고 했지만은 지난 가설에 범 같은 아들하고 손자를 잃으시니 집집마다 송장이 나가도 두만 내 성님, 그 집은 강아지 한 마리 안 상이시니께. 그러니께 내가 뭐라 카더노? 되는 놈은 엎어져도 금가락지를 낀다 안 카더나? 이미 내 그년을? 막달래는 말해놓고 야문의 눈치를 힐끔 살핀다. 어제 저녁 때 만났는데 하, 내 말 좀 들어보라모. 그년이 최참판 때 거기서 나오더란 말이다. 최참판 댁에서? 개미 거기를 우찌 갔던고? 그러니께 내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거 아이가? 내 심상하지가 않아서 넘그쳐 말했지. 이민의 네 관상을 보니께 아무래도 최참판님 댁에서 상을 받고 나오는 성 싶은데 안 그렇나? 그랬더니 그놈의 제 집이 성을 발끈 내면서 상은 무슨 상? 바느질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럼하고 했다. 안 하겠나? 야무네. 막달래는 벼랑간 목소리를 낮추었다. 네 좀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럼은 짐작이 되는 일이 있을 기다. 짐작이 되다니? 응, 이 바보 좀 보래. 서울 그 양반이 상을 주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도 짐작 못하겄나? 이민애가 칠성의 제 집이었다는 거를 모를 리가 있겄나? 마님이 살아계시다면 우찌 감히 그 집에 발걸음을 했겠노? 제 잠판댁에서 말할 것 같으면 칠성이 놈은 세린 공무원 놈이나의 천하 대역 아닌가? 하지만은 서울 그 양반한테는 그렇지도 않을 기다 그 말이제. 그만 해심은 뻔한 일 아니가? 그래도 짐작 못하겄나? 모두가 쉬쉬 하고 말들을 안 하지만은 최참판댁 살림은 그리로 넘어갈 기라카더마. 그러니께 이민의 그년이 이를 봤심은 봤지 해는 안 볼기다 그 말 아니가? 거기가 어디라고 불러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 문전에 발걸음을 하는 연도 그렇고 참 세상에 사람 사는 조화가 요상타? 요상해?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걷고? 그런 것도 걷고가 아니다. 만석 살림이 그리로 가는데 죽은 칠성이 은연 중에 공이 있단 말이다. 그렇지만은 그리 쉽게 남의 살림이 그 많은 살림이 법이 실긴데? 이보래. 야문의 귀에다 입을 바싹 갖다 붙였다. 참말이지 이 말만은 아무 보고도 하지 마라. 내가 니니께 하는데 남이 알면 큰일 날 끼다.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일이고 저와 그 곱새도령 아닌 나 서울 그 양반 아들 말이다. 그 아들하고 최참판댁 애기씨하고 짝을 지을 기란다. 삼수가 나만 보고 그러더라. 요새 삼수 세도가 보통인 줄 아나? 야문애가 낯빛이 변했다. 그 그럴 수가? 강약이 부동이더라고. 어찌할 수 없지. 누구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는 그렇고 그 말은 네 속에만 담아둬라. 발설을 하는 날이면 니나 나나 변을 당할 끼니? 막달레는 부러워서 길을 쓰며 헐뜯었으나 이민의 처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제 저녁 때 최참판댁에 불려갈 때도 용이는 집에 없었고 지금은 해나절이 지나려고 하는데 용이는 읍내에 간 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봄 길쌈을 하다가 이민애는 마루 끝에 나와 우울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난 가을 질병에 쓸고 간 뒤 들판의 곡식은 재물에 익어서 나자빠지고 찬바람이 추수를 재촉했으므로 사람들은 낫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쁜 계절이 가고 다람쥐가 먹이를 저장한 굴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제가끔 자기 오두막에 들러앉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식구를 잃은 슬픔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난을 피한 누구누구네 집들에 대한 선망도 아울러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제비는 다 함께 뽑았는데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아무개는 식구 하나 잃었지만 우리는 둘을 잃고 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무사하게 넘긴 사람들에게 증오의 화살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민의 경우 두 아들을 잃지 않았더라면 가장 치열한 증오가 집중되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까매기 까치집 뺐듯이 옴쑥 들어앉았구나. 그년 운도 좋다. 그러지 않아도 삐죽거리는 판이었다. 그러나 까마귀 까치집 뺐듯 강청댁 없는 자리에 들어앉은 이민의 위치는 실상 그리 당당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을 낳아 바쳤으니 여바란 듯 못할 것도 없겠는데 용인은 은연중 그것을 막았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자기 핏줄인 아들에 대하여 용인은 전혀 애정이 없는 듯 무관심이었다. 의붓딸보다 낮게 생각하는 정이 조금도 없었다. 그 점이 이민의 자신을 잃게 했다. 생전에 강정댁에게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자유라 할까? 남편에 대한 불순한 태도라 할까? 그런 것이 이민애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말로 된다 안 된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접근할 수 없는 강한 거부의 분위기가 이민애를 위축해 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제사를 모시던 날 밤이었다. 마치 드난꾼이 와서 부엉이를 거들어주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다. 이민애는 제사 모시는 방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 같은 서글픔은 자신의 전신을 생각한다면 참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려운 것은 월선이의 존재였다. 월선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순간부터 이민애는 자기 위치에 막연한 불안을 느꼈으나 강청댁이 죽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용의의 아낙으로서 자리를 굳힌 후에는 막연했던 불안이 위협으로 변해갔다. 오다가다 만났다고 나를 사람으로 앉히는가? 그럴 바에야 나를 뭐하려고 집에 들어앉히는고? 그래도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을 낳아준 나를? 했으나 용이 집에 들어앉았다는 그것 이외에 더 큰 행운을 생각할 처지도 아니었고 죽은 강정댁과 같은 처지도 아닌 것을 그 자신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앉아서 하염없이 마당만 보고 있는 이민애는 아이 오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서 젖을 물린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나도 본신은 성깔이 있는 년인데 빌어먹을 년 가심은 그만이지 와 돌아와서 남의 속에다 이리 불을 지르는고. 이때 용이가 간죽이 두 마리를 사들고 삽작을 들어섰다. 부엌에서 눈만 내밀고 이민애는 내다보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용이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숨어서 용이 기색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용이는 그러는 이미를 못 본 척하고 간조기를 부엌벽에다 걸어놓고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를 뽑아들었다. 이마, 야, 물 좀 가져오너라. 야, 사발에 물을 떠가지고 왔다. 그리고 마치 방금 본 것처럼 이미는 아버지 조기 사왔네요 하고 아양을 떨었다. 응? 옷 갈아입으소. 그러지? 하며 곰방대를 문 채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민애가 말했다. 어제 장에는 장군이 만십디까? 노상 그렇지. 대답하고 용인은 방문을 닫았다. 이놈의 가시나 입대까지 안 치우고 뭐를 했노? 부엌에서 신경질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 치워놨는데? 니한테 말 대꾸고. 아가리 찢을라. 어 가서 물지러 못 오겄나? 온 집안에 물 한 방울 없이 해놓고. 와 물이 없노? 독에 물이 있는데. 뭐? 하락하면 할 일이지. 쥐어박는 소리, 이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을 먹은 뒤 이미 뒤설거지를 하고 이민애는 방바닥을 닦다가 보소. 어제 저녁 때 최참파님 댁에서 오라고 해서. 누구를? 누구기는요, 지를 오라 안 갑니까? 뭐라고? 와! 용이 얼굴이 긴장되었다. 서울서 친모가 왔는데 그 친모는 서울아시하고 사랑의 나으리. 사랑의 나으리? 야, 그분들 옷밖에 뭐 지으니께 하인들 옷을 지보고 하라 안 한 갑니까? 미 미친 소리? 거기가 어디라고 임자가 갔으며 또 어느 연놈이 임자를 오라 했소? 큰 소리 마소. 큰일 날 말을 오락하기야 서울 아씨가. 서울 아씨? 못 간다. 당치도 않는 소리. 그 문전에 들어서지도 못할 임자가 그댁 바느질이라니. 허락하면 하는 줄 알았지. 인심 고약하다. 망할 놈의 세상. 애기 신혼이 시퍼런데 부모 죽인 죄인. 하다가 용이는 말을 끊었다. 용이가 이렇게 역정을 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가 성이 나서 말이 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치가 그렇지 않소. 용의 말투는 늘 애매하였다. 말을 놓는가 하면 어떤 때는 칠성이 안악이었던 시절처럼 공대를 하기도 했다. 이민애는 문득 칠성이를 생각한다.
용의와 칠성의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무지막지했던 사나이, 인색하기 짝이 없던 사나이. 그러면은 이민혜 역시 미련스럽게 어거지 때를 쓰며 버릇없이 굴어도 허물이 되지 않았었다. 정은 없었으나 부부로서 틈이 있고 사이가 멀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동생활을 위한 의욕이 있었고 그것은 무지막지한 대로 살을 비벼대는 것 같은 밀접한 유대였던 것이다. 용희는 부드럽고 자상하며 인색하지 않았고 여자를 위해주는 성품이다. 육설을 입에 담은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말이 없는 용희를 대할 때 이민혜는 냉랭한 바닷바디 속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먼 거리에서 한 발도 운신할 수 없음을 느낀다. 귀밑머리 마주 풀고 만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기다. 그리 정리가 있는 최찬반댁 원수를 원수의 재집을 와 이녀기 얻었소. 와 자식을 놓게 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월선이하고 살아심은. 용의 이마빼기에 핏줄이 섰다. 이민혜는 울기 시작했다. 사람의 도리가 그렇지 않다는 기지. 뭐 내가 임자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는 아니고. 내 내사 땅이라도 뺏을까 봐서. 이자는 그 양반이 권리를 가지시니께 죽으라면 신용이라도 내야 할 기라 싶어서. 쓸데없는 소리. 권리는 무슨 권리. 최신의 땅을 조신혜가 좌지우지할 기든고. 아무튼 지간에 임자는 가면 안 된다 그 말이고마.